부모님이 뉴스를 보고 계셔가지고 같이 앉아서 봤는데 세월호 가라앉는 그 장면을 TV로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계셨던 기억이 나. 아이들은 그냥 기다리라는 어른들의 말만 믿고 서로를 챙기면서 말 그대로 그냥 기다렸습니다. 배에 많은 학생들이 아직 갇혀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열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느 참사든 간에 1년의 그날, 그날만 그러니까 이슈화가 되잖아요. 그 해 그날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 번씩은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세월호 사건이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픈 사건이라고 생각해. 우리나라의 무력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하지. 그때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시간도 됐고 사람도 있었고 왜 구하지 않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배가 침몰해서 사고가 난 거야 이렇게도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사고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날 수 있지만 구하지 않은 게 문제고 이게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는 거잖아. 우리가 다뤄야 할 문제.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영상을 만든다거나 진실을 향해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같이 갖춘다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세월호 사건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억울해요. 공부만 하고 그렇게 정말 그렇게 공부하는 거에 갇혀서 지내다가 간 게 제일 억울해. 하고 싶은 거 해. 그렇지만 사회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작은 행동인 것 같지만 엄마 아빠들한테는 진짜 죽고 싶은 순간에 그거를 보물해서 아 살아내야 되는구나 라는 힘을 얻거든. 그래서 그런 리본도 달아주고 팔찌도 해주고 포털 사이트에서 세월호를 하루에 두세 번만 쳐줘요. 그러면 계속 올라오잖아. 세월호 기사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묻히지 않게 친구들이라도 좀 세월호를 하루에 두 번만이라도 클릭을 해주면 어떻게 1등은 안 되더라도 묻히지 않게 그거 부탁하고 싶어요. 아직 해줄 말이 없어요. 아직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아무 말도 못해주겠어요. 조금 더 있다.